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이 페이지에서 이 안에 저희가 기본 블록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블록을 여러분들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이 명령어 사용할 시, 그 다음에 특수문자인 슬래시를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안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블록과 그 다음에 위쪽에 기본 블록 있죠? 그 다음에 인라인이라고 있어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페이지 안쪽으로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인라인이라고 있고요.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션을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미디어들입니다. 미디어는 외부에 있는 뭐 이제 이미지들 업로드되는 거, 영상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코드 방식 파일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임베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트위터에 있는 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고급 블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블록 형태로 이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이제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션은 하나의 블록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저희 회사는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뒤쪽으로 엔터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 입력하시면은 하나의 그런 블록 형태로만 돼요. 요게요. 자, 볼까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블록이 돼요. 자, 그런데 중간에 두 번째 블록이라고 제 표시를 우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곳에서는 엔터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이 되면은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텍스트에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죠. 예,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옮겨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제일 오른쪽 있죠? 페이지의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 오른쪽에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션은 무조건 블록 형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이걸 이동하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어떤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는 예, 밖으로 또 가져와서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운영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울 때도 간단합니다. 지울 때도 이제 이것을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델키를 누르셔가지고 지우셔도 되고 블록 하나하나를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슬래시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도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메인 페이지. 여러분들 하나의 큰 워크스페이스에 제일 위쪽에 있는 페이지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과 이 페이지는 무한대로,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무료 사용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입력하시면은 하나의 또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회사 소개라고 해가지고 분리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이 페이지하고 똑같죠. 아이콘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커버 추가, 댓글 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빈 페이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이콘을 별도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이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회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관련된 아이콘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텍스트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이제 페이지들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페이지를 한번 만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장님, 예, 사장님 우리 CEO님요, 대표님이라고죠. 예, 대표님 소개 말 이렇게 해가지고 다또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회사 소개, 그 다음에 대표님 소개, 그렇죠? 소개 말 이렇게 다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일 상단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회사 소개, 그 다음에 CEO님 소개 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이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요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상단에 있는 요 페이지를 이제 공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 소개를 하고 다 만들었죠? 다 페이지를 다 만들었는데 이 페이지를 이제 외부에다가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다 공개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 공개를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유라고 있습니다. 그 웹에서 공유하거나 게시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웹에서 공유를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은 바로 요거요.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분들 제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테스트하시 합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클릭을 링크 했던 복사했던 것들을 붙여넣기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롬이고요. 요거는 이제, MS 엣지로 저희가 테스트 계정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이나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일반 사용자들이 요 공개된 페이지에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런 페이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편집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편집 허용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댓글 허용 같은 경우는 뭐할수 있는 댓글 허용 같은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댓글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들이 댓글을 추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 허용을 별도로 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메인 페이지에다 뭐 댓글들을 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권한들도 이런 권한들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복제 허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가 노션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그냥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이 사용자가 또 노션을 사용을 하여, 그러면은 나는 요 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어. 이 다른 사용자가요.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복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시면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노션 쪽으로 복제를 해버립니다.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크롤링보다는 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들을 다, 이 블록들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사용자가 복제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노션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러스라고 하는 그제거 회사 홈페이지 노션으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블록을 카이러스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복제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하이 페이지를 포함을 해서 모든 블록들을 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그냥 공개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현재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소개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만 하고 싶고, 내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여기를 템플릿 복제 허용을 해주지 말아야겠죠. 이 템플릿 복제 허용을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 템플릿 자기가 만든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서 다른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템플릿이란 것에 대해서 좀더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이란 것은 여기 있죠? 이 템플릿을 나중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다 공개된 템플릿도 있습니다. 별도의 페이지로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할 때는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공유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공유해서 이 권한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빠져 있죠. 이게 이 노션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동기화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템플릿 복제 허용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바로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초안 걸립니다. 한 3, 4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 나의 홈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작성 중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확인을 바로 크롬에서 이제 다른 사용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 중입니다.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그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때 여기다가 이제 강의 정보들을 올려놓고 자꾸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이제 프로젝트 할때 이런 권한들을 부여를 하면서 학생들도 편집을 할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다가 공유를 해서 직접 다른 사용자들한테 접근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